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것은 족발인데요. 족발을 사다 줘가지고 자,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조심히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2단으로 되어 있군요. 냄새가 강제 분해 안 되겠어. 냄새가 족발 냄새가 납니다. 네네. 당연한 거겠지요. 자, 제가 여기서 먹는 거는 당근 안 먹고요. 상추 안 먹고, 배추 안 먹고, 쌈장을 찍어 먹어야겠군요. 일단 이거 좀 뒤로 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고추도 안 먹습니다. 네네. 고추 안 좋아합니다. 마늘, 생마늘도 안 좋아합니다. 네, 구워 먹는 건 좋아합니다. 자자. 짜라자자. 초장이로군요. 이건 쌈장이겠지? 쌈장 좋아합니다. 다음은 우젓이 있고요. 우젓이가 두 개인데 하나만 까놓도록 하겠습니다. 쌈장을 먹을 거니까 쌈장을 앞으로 내비두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무말랭이 가져오자고? 무말랭이. 그럴까? 일단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자. 족발 맛이로군요. 무말랭이 가져와야 되겠다. 괜찮겠다. 말랭이 가져왔습니다. 족발 하나 해야지. 썸네일 하나 만들어 놔야지. 썸네일. 좋았습니다. 어이구, 묻었나? 묻었다. 족발 맛집 가서 드셔본 적 있습니까? 맛집 같은 경우는 맛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요? 전 족발 먹으러 직접 가봤었는데. 맛집이 장난 아니지요. 그냥 먹을 만합니다. 네네.
신도림 쪽 사시는 분 있나? 옛날에 신도림 쪽에서 일했을 때 거기서 먹었던 족발이 참 맛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그게 아직 있으려나요? 한번 연락해보시오. 꽉 찼답니까? 대리수령. 무말랭이 괜찮네. 파티가 당연히 안 되세요. 여러분도 지금 자야지 매생욕전 하지 않겠습니까? 우젓이 한번 먹어볼까요? 우젓이. 우젓이만은 깎이 다르네. 글쎄요. 25,000원이요.
근데 족발은 무슨 맛으로 먹는 것입니까? 아, 쫄깃고소. 아, 저 쫄깃하고 고소하군요. 아쉽지만 여기는 질문 금지 방송입니다. 여기는 비밀의 방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쫄깃 고수. 오케이. 아,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라면은 무슨 맛으로 먹는 것입니까? 아, 면의 쫄깃쫄깃함과 메시지의 맛이군요. 아주 좋은 맛이로군요. 아, 라면은 국물 맛이다.
여러분 비밀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심한 새벽 1시 40분 아주 하드하네요. 비밀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아야. 아, 네네, 무말랭개입니다. 네네, 강아지 여기 있을 걸. 아, 저기 있네. 아, 강아지 데리고 왔습니다. 됐습니까? 강아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세트장 왜 이렇게 정신 사줬냐. 아, 왜 그런 것이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음료수가 없습니다. 뭔가 탄산 음료를 먹고 싶네요. 아주 아쉽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열려 있으려나? 오. 오케이. 아, 이 맛입니다. 나도 이 맛이 부족했었죠. 맨날 펩시만 먹다가 오랜만에 거강골라 먹어보는군요. 아이고 힘들다. 아, 마지막 기름진 걸 하나 먹고 싶은데요. 요게 좋아 보이는군요. 좋았다 좋았. 아, 이 여자요 네이버에 자식 의자라고 치면 나올걸요? 아, 의자 설명 한번 해줄까요?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자 가운데 아이고 이게 있지요. 이것은 올라갑니다. 허리 받침대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목 부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다음 허리 부분 허리도 뒤로 접힐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지.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거의 단점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점 두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쓰면서 느꼈던 단점으로는 일단은 아래쪽이 짧아요. 엉덩이 부분 말고는 다 밖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설명하기 편하려나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등을 뒤졌어요. 그럼 누가 버팁니까? 제 엉덩이로 버텨야 되거든요. 그 두 개가 단점입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근데 2리터인가? 아 1.5리터인데 이게 많은 것 같지? 아니요 무게를 제가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면은 어디가 움직입니까? 아래가 움직이니까는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